오랜만에 우리 정훈 씨랑 네. 또 이렇게 투데이 스튜디오를 네. 찍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잘 지내셨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 네. 그래요. 하지메 마시네. 아따시와. 아유, 예. 야마짱 데스. 그래요. 예. 그, 요즘 시국이 참 그런데 네. 어떻게 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별일 없이.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별일 없이 산다, 뭐, 장기 얼굴도 곡 제목도 그렇지만. 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별일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가. 아, 요즘 그렇죠. 시국에는. 네. 그렇죠. 별일 없이 드라마 보는 사람이 최고죠. 네. 네. 최고죠. 네. 그, 연말입니다. 네. 연말이에요. 네. 벌써 지금 저희가 이거를 찍고 있는 날짜가 네. 12월 20일이죠. 오늘이요. 12월, 와, 벌써 20일이네. 네, 벌써. 아니, 이번 달 진짜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가속도부터 하면 막 아~ 하면서 계속 뒤에 배경음악 없어져. 네. 야, 아~ 그렇다고 올해 뭐 20일. 하셨어요? 이게 왜냐면 또 정훈 씨랑 나랑 마지막 올해는 마지막 찍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좀 이런 얘기 좀 썰든 풀다가 네. 예. 뭐 기타 까짓 거 뭐 그냥 2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올해는 이제 기타 라이프는 장비들을 많이 리뉴얼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요즘 기타리스트들 또 추세기도 한데 이제 슬슬 이제 캠퍼나 프랙탈 같은 이제 디지털 장비에 이제 염증을 느끼시고 다들 아날로그 프리 같은 거 이제 구입을 하시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1인인데 아, 그래서 아날로그 프리를 구입하셨습니까? 네. 구입해서 가격 좀 할 텐데 네. 요즘에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옛날 저기 마이클 탐슨 형처럼 렉장을 짜기에는 제가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장을 짜면 뭐에 뭐 이렇게 뭘 넣어야지 거기다 사다가 예 무슨 제가 무슨 저기 예 그래요. 살 수도 없고 예 뭐 이브타이드 네, 뭐 울트라 모나이 저런 거 살 재미 없는 얘기를 예, 좀 하고 있어서 예. 아니 여러분들 끊는 걸로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래요. 자 예. 비욘드가 네 새로 나왔습니다. 네 자 모던 시리즈인데요. 빰빰빰빰빰. 네 제가 이거 만드는데 8개월 걸렸어요. 이 병신 8년이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8개월 만에 뚝딱 되는 기타입니까? 이게? 아니 아니 더 일찍 나와야죠. 원래 기타는 주문하면 이게 딱 오더 만들기 시작하면 두세 달 만에 나와야 됩니다. 아. 근데 기존의 모던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바디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쉐입을 좀 바꿨습니다. 어. 좀 더 날렵하게 바꿨고 네. 이번에 모던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네. 사양 다른 건 다 똑같아요. 픽업만 다릅니다. 아, 픽업 세트를 저희가 해서 네. 픽업 세트만 바꾼데 월등히 또 비싸게 바뀐 그랬거든. 그래서 10몇만 원 딱 픽업 정도만 차이 나게 해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덩컨 아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모던인데 덩컨 시리즈예요. 덩컨에 네. 아직 국내에서 판매가 된 적이 없는 픽업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세미어 덩컨이라고 네, 써 있는데 세미어 덩컨이 블랙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이거 나죽을 그다음에 세트에 보통 네. 나주굴 세트라 그래서 나주굴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나주굴 하면 나주굴이 뭐 굴 영암 통영굴 네. 뭐라 하는데 네. 나주굴은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검은색 새 나주굴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아. 그런 새를 나주굴인데 어떤 악의 상징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건 또 세인트 보니까. 엔트 예. 세인트 엔트인데 더 웃긴 거는 얘는 알리코예요. 네. 이거가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세라믹입니다. 요즘 세라믹들 뭐 아, 세라믹 픽업 어떻게 써요? 그런데 소리 듣구나 이게. 근데 과거에 이제 도켄 좋아하시고 이제 헤비메탈 한번 풍미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사랑하는 세라믹에서 또 네. 나오는 그 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아주 네. 그냥. 옛날 그냥 해머 잭슨 소리 네. 딱 생각하시면 아,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 뭐 그냥 별로 그 아유, 세라믹 누가 써? 덩컨이 씁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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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고 보니 나도 주문하고 보니 세라믹입디다. 네. 그래서 세라믹이고 알리코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잠깐 테슬라 좀 보여드릴까요? 테슬라 네. 거 하나 줘. 네. 예. 같은 녀석인데. 네. 있네요. 똑같죠. 멀리서 네. 보시면 몰라요. 네. 두 개 똑같습니다. 바디부터 다 똑같아요. 근데 픽업만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아. 플라즈마 7. 플라즈마 7 픽업이라 그래서 고출력이고요. 네. 해상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출력인데도 밝고 명료해요. 네. 그래서 톤 차이가 사실은 근데 극명하게 나더라고요. 극명이라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극존이라 그래야 되나? 네, 진짜 많이 나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또 우리 기타리스트 도중모 군이 한번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께 아! 쌈마이! 피크! 엄청 화제가 되셨었는데 제가 하나 또 재밌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도중모 군이 하이를 되게 좋아해요. 아. 또 음악적인 또 그 성향이 또 하이 좋아하시는 한번 와서 이것도 좀 또 네. 셀이라고 해야겠네. 네. 또. 저도 방송을 봤는데 아, 저 테슬라 플라즈마 픽업 너무 좋아요 또 이러고 가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 앰프가 같은 앰프인데 EQ가 야, 추레블이 그렇게 올라가 있, 이거 뭐 왜 이렇게 올라가 있어? 예. 역시 사람의 귀는 예. 그래요. 그래요. 맨날
다 똑같은 소리 내면 얼마나 재미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네. 덩컨 지금 이 시간에는 모던 네. FR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겁니다. 2016년이고 사실은 좀만 있다 내면 2017년형. 그냥 좀만 기다렸다 2017년. 자동차는 지금부터 2017년형으로 나와. 그러니까요. 어. 얘도 2017년형으로 나오시지. 아. 아, 2017입니까? 아, 정말? 아, 그렇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본인, 아, 비혼들의 아버지께서 그것도 모르겠어. 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이름을 몰라. 이거 왜 이래? 네가 이름 막 고친 거야? 자, 한번 네. 바디부터 살펴볼게요. 네. 네, 바디 쉐입은 대략 네. 이렇습니다. 네. 색깔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예쁘죠? 자, 뒤로 돌려보세요. 네. 뒤로 돌리시면은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네. 네, 마호가니 백에 메이플, 네. 5mm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네. 그 앞에 스키다. 얇은 야, 비니어 탑이 예, 비니어 탑이 올라가 네.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일반 탑으로 올렸더니 가격만 비싸고 소리 안 이뻐. 이 탑이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안 되겠다. 지금 위에 메이플 올리고 그다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넥은 오 새까맣죠? 네. 새까맣. 오 저거 뭐야?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요즘에 로스티드 메이플 유행합니다. 네. 로스티드 메이플이 뭐냐? 구웠다는 뜻이에요. 네. 네, 160도에서 165도에서 화로에서 굽습니다. 네. 저 근데 로스티드 메이플 누구나 다 써가지고 한번 구워갖고 나왔는데 색이 별로야. 그래서 전 야 180도로 구워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버니드 메이플. 버니드 메이플. 태웠습니다. 전 아예. 예. 그리고 넥 자체는 원래 쿼터손이에요. 쿼터손에 로스티드나 번으로 들어가면요 강성이 굉장합니다. 예. 누구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트러스트로드도 안 넣어도 된다고. 그건 뻥 같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건 개뻥 같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넣습니다. 네. 그 뒤로 앞으로 돌려주시면 네. 자, 요거는 보코테예요. 네. 예전에 한번 보셨죠? 보코테가 굉장히 하드우드입니다. 또 하드우드라서 그 위에 이거 눕히면 정말 혹자는 그럽디다. 안 써도 된다고. 뭘? 트러스트로드를 네, 넣습니다. 네, 트러스트로드는 뭐, 그리고 밑에 하단 조정으로 네, 편하게 또 되어 있네요. 네, 예. 하단 조정으로 넣고요. 예. 24플랫입니다. 예. 그리고 플랫을 좀 뭐라 그럴까 좀 헤비 플랫으로 네. 좀 바꿨어요. 슈퍼 전보네요. 네, 전보로 네. 바꿔드렸고 그리고 뭐 더블 락킹이고 비욘드 트레몰로를 예전에 고토콜 썼어요. 고토콜 썼는데 뭐 고토가 좀 부드럽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네. 괜찮더라고. 그래서 공장 찾아가서 비욘드로 좀 합시다. 그래서 비욘드 가긴 하고 이게 더블 락킹인데 부드럽고 뭐 괜찮아요. 네. 그 가격도 싸고 그 고토보다 싸고 고토 넣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값이 15만원 이상 올라가요. 그쵸, 예. 그래서 아 좀 최대한 경기 안 좋잖아요. 안 좋아. 그래서 좀 갔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보면 복고테고요. 네. 아, 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이건 빨간색인데 네. 요거는 뭐냐면은 제일 예쁘다. 예. 에보니입니다. 네. 에보니에서 에보니를 예. 경기 안 좋다 하시면서 에보니를 또 과감하게 투자를 아, 하셨나요? 12 플랫에 두 개, 24 플랫에 세 개. 아. 요런 거 저 좋아합니다. 네. 좀 다른 거. 두 개, 세 개. 네. 위에다가 이렇게 네. 하이 포지션으로 네. 넣어 드렸어요. 다 슈퍼 스트레시니까 24 플랫을 다 적용을 하죠. 네. 색깔은 네. 요거.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녹색도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이에요. 예.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헤드머신은 왜 더블 락킹인데 락킹 헤드 머신을 쓰냐 그냥 쓰면 되지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빨리 줄 갈라고 줄 빨리 갈라고. 아니 근데 락킹 헤드 머신 좋아하시죠? 전 좋아요. 빈티지 락킹 아 그것도 그리고 왜냐면 네. 이게 무게가 있어서 네. 전 그것 때문에 그래 사실 무게에서 배분 이게 일반 헤드 머신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만한 쇳덩이가 하나 더 달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어떤 네. 앞에 패핑거를 다는 이유가 무게 그렇죠. 배분 그런 거잖아요. 네. 넥드랍 네. 그리고 자개로 하셨어요? 자개로 폴로이드로 예쁘게 예, 뭐 예, 예쁘네요 이거 사연에 아, 이거 예. 감사합니다 칭찬도 네. 다 해주시고 아니 이건 예쁘니까 아, 예. 그래요 픽업은 험험이에요 예. 아, 가끔가다 제가 이런 거 이제 비욘드 저희 제가 운영하는 그 SNS에 올리면은 꼭 몇 분들이 그럽니다 뭐 내면 험험 내면 싱싱험은 없나요 험싱험은 없나요 예. 제가 싱싱험 낸다고 그분들이 사냐 원래 음식점 가도요 없는 걸 자꾸 물어봐요 예? 예, 예, 없습니다. 없는 거. 허먼만 있어요. 짬뽕에 혹시 고기 다져서 좀 넣어주실 수 있어요? 예, 중국집 가서 그런 양반들도 꼭. 아, 뭐 돈만 주면 돼. 예. 자, 허먼이고 예. 3단입니다. 네. 네바는 3단이고 뒤에 토글 스플릿으로 해가지고 험싱험 전환되고요. 험싱 네. 전환이 됩니다. 네. 아, 제가 어제 과음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네. 소리 좀 들려주세요. 설명 잘하신 거예요, 이제. 네, 네. 좀 설명 좋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난 언제 잘하냐? 아. 제가 하면서도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 정 실장님께서 명언 하나 남기셨죠.
예, 지금까지 저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천. 예. 소리가 짱이죠. 그쵸. 예. 그 기타는... 예뻐 아닙니까? 소리가 짱이지. 아이, 기타가 소리 좋으면 뭐해? 예. 예뻐야지. 예. 그렇죠. 안 그래요? 예쁨을 좋아하는 자, 예, 소리를 좋아하는 자. 네. 자, 우리 생톤. 네. 자, 아까 이거 잠깐 쳐보셨죠? 네. 아, 이거 소감 한마디. 소감 아까 딱 그랬어요. 아, 제이 커스텀 싸대기 친다고. 싸대기 친다고는 안 그랬고, 여러분 비슷하다. 야, 이게 비슷한 거 필적하다. 필적하다. 비슷하다. 이거 다른 거야. 네. 비슷하다. 아, 소리 진짜 좋습니다. 네. 이거. 아, 일단은 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 저희가 뭐 얘기한다고. 어, 웃겨서 네. 시계 풀어놔. 그거 또 뭐 답글 달려요. 구라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네. 야, 구라는 쳐도 내가 쳐. 자,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컨셉이 약간 지옥에서 돌아온 컨셉이라고 저는 좀 느껴져서 팬더 F는 좀 사양을 하고 마샬에서만 좀 소리를 들려주고 싶네요. 그 대신 좀 알차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론트 톤입니다. 약간 느낌이 디마지오 비곡 같아요. 왜 그러지? 어, 이거 밸런스 좋아요. 네. 그 프론트 픽업 이름이 세인트 앤스입니다. 어. 세인트 앤스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자각 있는. 자각 있는. 어, 지각이 뭐 지각이야. 자각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예. 네. 말이 모르죠? 네. 뭐 저 늦진 않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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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세요. 네. 일찍 생기겠습니다. 네. 소리 좋네요. 야, 블루스도 플로이드 로즈로 달린 거 하면 어떻겠어? 뭐 그러신 분이 대한민국에 계시죠. 어. 탐이 형님? 네, 그렇죠. 울렁거려 나 지금. 어? 아 이게 아 이 암을 또 쓰고 싶은 코러스가 없으니까 뭐 모듈레이션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가운데 소리예요. 예. 난 언제 이렇게 싱글노트 이렇게 쳐봐. 그런 노래 있죠. 노래하지 마. 오, 이거 뭐 제이 커스텀이에요. 야, 훔친 것 같아 지금. 어, 소리 좋다. 그다음에 마무리는 리어 픽업. 네. 따뜻하다 되게 소리가 리어인데 되게 앵앵거리지 않고 네. 괜찮네요. 소리가 두께감도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스플릿 해보겠습니다. 콜탭을 이렇게 뽑아서 자 싱글로 이제 전환해서 쪼개지게 해놓으셨나요? 다 쪼개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론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 팬더보다 낫대. 각자의 개성이 있죠. 이건 뻥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예, 예, 지탄을 받으실 말씀을. 너 지금 지졌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냐? 저는 미들톤이 제일 궁금해요. 미들톤이요? 네, 스플린 미들. 스플린 미들톤 한번 들어볼까요? 좀 빼고 잽잽이 같은 거.
얄쌍한 깔끔하네. 예. 빨리 나주구의 개인을 들려줘. 어, 다 잡아먹은 듯한 나주구. 나중에 정말 그 반지의 제왕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 픽업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거 뭐 지옥에서 돌아온 기타가 아니네요. 굉장히 발란스가 좋습니다. 발란스가 굉장히 예. 좋고요. 일단 저도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주문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아직 판매가 안 된 네. 제품이라. 그 기존에 뭐가 있을까요? 굳이 이제 저도 이제 비욘드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FR 커스텀이랑 이제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밸런스가 이게 또 스플릿 되는 기능들을 넣으셨는데 레벨이 작아지고 저는 그런 현상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레벨 차가 없어요. 이제 와서 까는 거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 다 팔아먹었다고? 네. 네. 이 정도면 뭐 네. 3년 있다 또 뭐라 그러겠지 또 네. 이 가격대가 80만원대입니다 여러분. 오. 이게 원래 FR 커스텀이 원래 지난번에 120만원 정도 했었어요. 예. 그거랑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간 게 없거든요. 넥도 사실은 굽는데 돈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굽는 것보단 난 태우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그렇게 온가정감을 이렇게. 아니 그냥 맞은 그러니까 안 팔리면 혼나니까. 본인이 어? 본인이 그게 아니고 주시려고. 프리버드가 이거 안 팔리면 나 혼나니까 일단 마지는 둘째치고 일단 팔아. 그래서 안 나오면 어때 일단 팔아 그걸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드시는 분들 입장이 사실 좀 난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좀 공장 분들 되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한국 기타를 만들라고 주변에서 만들지 말라고. 씨 왜 만드냐 중국에서 만들지. 근데 그 파주 공장들 다 망해요. 저도 그렇게 외삼촌이 그 토요일 날 집회 나가지 말라고. 아, 아 그렇군요. 네. 박사모신가요? 그렇군요. 네. 예, 아, 개인 안 들려줘? 네. 미쳐가지고 자, 네. 오랜만에 했더니 싼 개인으로 해줘. 싼 개인. 싼 개인. 일단 드라이브 톤 좀 네. 여러분들 뭐 예, 적은 개인에서 좀 들어봐야죠. 자, 크런치 톤입니다. 예, 또 풍성하게 좀 걸고. 까무니까 갑자기 눈 딱 뜨니까 갑자기 포지션 마크가 잘 안 보이네. 그럼 듣지 마. 지금 프로토 사운드야. 아, 그래요? 가운데 소리. 픽업 남았죠. 좋네요. 자, 지옥에서 돌아왔다. 씨. 개인으로. 스코치 박스에서.
좋습니다. 근데 하나 단점은 이게 복고테니까 단점이라 그래? 자꾸? 네. 너 왜 단점을 말해? 아 너무 좋은데. 너 미쳤어? 아 지금 이 그 포지션 마크가 살짝은 잘 안 보여. 여기. 야 여기. 이거 보고 하는 거야? 뭘 이걸 보고 그러니까. 쳐? 그러니까. 어우 순간. 아 기타 원박투데이 쳐. 왜 이래? 약간 이게 여러분 과거에 매직아이들 좋아하셨죠? 약간 그런 기분이네. 예. 그죠? 개인 잘 먹는다. 여러분 이 영상.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그 비욘드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뭐지? 비욘드 기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네. 오셔서 좀 많이 좀 보시고 네. 그러시면은 그 글로 직접 메시지 보내면 제가 받거든요. 네. 3만 원 깎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 제이 커스텀의 확실한 대안. 아 그렇게. 대안? 예, 야 이거 8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야 80만 원이 요즘에 아이바네즈 인도네시아도 80만 원 넘지. 제이 커스텀이 400이 좀 넘을 걸요 요즘에. 그죠? 예, 그죠? 400 좀 넘죠. 300 후반. 이거 400 8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내가 만들어놓고도 좀 미안해. 이거 처음에 아니 한... 지금 아이바네즈 망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죠. 예. 일본 기업 망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 하여튼 예. 뭐를 쳐주실 건가요? 뭐. 약간 뭐랄까요? 아무래도 락인데 살짝 처음에는 멜로우하게 들어가서 멜로우하게, 예. 나중엔 폭발적으로 끝나는 아, 그런 느낌 어떠세요? 락 발라. 그렇죠. 다 발라버려. 예, 예. 다 김경호. 예. 아 경호 형. 지금 이 순간이야. 이런 느낌으로.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러면 락 발라드 어떤 나중에 폭풍으로 끝나는 예. 그런 락 발라드를 언젠가 그건 나네. 아, 좀 그만하고 듣고 오겠습니다. 락 발라. 예! 네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네, 네. 그 점수 주나요 요즘에도 하시면서? 검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몇 점 주고 싶어요? 나는 뭐 모르니까. 점수를 예. 한번 줘봐 한번. 줘봐. 왜 레이저 주세요? 한번 줘봐. 왜 주먹을 주시고? 점수 좀 줘줘. 빨리.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점수를 못 드리겠네. 아니 점수 좀 줘봐. 가격 대비하고 같이 보는 거잖아 점수는. 그죠? 이게 만약에 300만 원이면은. 별 4개밖에 못 받아 사실은 300만 원이면은 근데 가격이 80만 원 후반이야 80만 그래? 원 후반 어. 어, 왜 설득을 어. 하세요? 저 아니 그렇다는 거야 어? 야 이게 300만 원은 별 4개밖에 못 받아 자 4.5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 그럼 어, 몇 점 만점에? 5점 만점에 그럼 마이너스 0.5점은 어디서 까진 거야? 얘기해봐 나 그거 좀 듣고 싶어서 그래 자,
마이너스 0.5점은 어. 네. 네가 이거 에보니를 안 고른 거야. 그 잘못이 있어. 어? 에보니도 있어. 뭐 말을 못 하게요. 할 얘기까지 다 하게. 아, 이걸 만약에 그럼 너가 에보니로 연주했으면 5점 나오는 거네. 그렇죠. 어, 야,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래요. 어, 저도 한 4점 5점. 네. 왜냐면 0.5점은 네. 이게 사실은 그게 있어요. 살짝 마감이 그러니까 한국 다 이렇게 만들고 이게 어떤 그 뭐지? CNC나 그런 걸로 깎은 게 아니고 다 직으로 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올 같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살짝 보면은 뭐 깁슨도 그렇듯이 깁슨은 요즘에 다 CNC로 깎지만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을 수는 없는데 전 그래도 뭐 제가 열심히 만들었고요. 뭐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거의 공장의 기술자분이 만드셨는데 전 컨셉을 잡고 계속해서 이제 부품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가격대도 사실은 저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 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또 소개시켜드릴 플라즈마 제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딱 따뜻하고 헤비한 그 묵직한 소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플라즈마 픽업이 달린 기타는 이제 직선적이고 시원한 소리. 네, 예. 정말 저게 쌍팔련대 소리 납니다. 진짜 극명하게 갈려요. 네. 예. 자, 하여튼 오늘 저희가 던컨 나주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나주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산 기타 중에 지금 이 로스티드 메이플이 나오는 게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로스티드 메이플이 예, 해외 기타가 네. 많이 쓰잖아요. 뭐 그래서 그거 보코테로 저기 핑거보드 만드신 것도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데 아이바 제이 커스텀 이후에 처음 봤어요 이거. 제이 커스텀도 없습니다. 아 보코테 아니었나고. 아닙니다. 아니군요. 왜 이러세요? 예, 없고요. 자 그러지 마세요. 이거 오피스로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강성과 선명한 소리가 나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은 그래서 굽는 거예요. 괜히 돈 줘가면서 왜 구워? 안 그래? 그래서 하여튼 이게 왜 까매 그런 뭐 월넛인가? 아닙니다. 메이플이에요. 쿼터솜 메이플에 네, 그래서 사람 치면은 저 머리 치면 머리 뽀개집니다. 네. 큰일 나요. 예. 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단단한 소리가 예, 네,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어깨 좀 힘 좀 쓰시는 분들 방망이 없으시면 이거 풀어 갖고 가시면 한 열은 죽습니다. 절대 안 풀어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고. 네. 자, 오늘 모던 2017년을 향한 첫걸음 모던입니다. 모던 비욘드 모던. 이름을 아직 F1? 정신명 아니요. FR? 모던 FR 나주굴이에요. 네. 나주굴이고 네. 앞에 나주굴과 뒤에 세인티엔드 그 픽업이 장착돼 있는 기타입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매장에 오셔서 많이 테스트하시고요. 네. 근처에 계시면 오프라인 매장. 네, 사실은 나주굴 세트가 많이 없어요. 20대밖에 없습니다. 그건 유념하시고요. 아, 네. 그러면 20대가 나가면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이 픽업은? 우리나라에 나주굴 세트가 없어요. 아. 또 던컨에 또 사야 돼요. 아. 네, 샀습니다. 예. 이베이에서. 예, 저희 주문을 따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뭐 이베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타는 비싸더라고요. 없으셔가지고. 아니 수입하시던지 기타는 그럼.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